경주나정 고운 모래길 해변과 봄으로 둘레길을 거쳐서 귀갓길에 구미낙동강 오복반점과 속리산 휴게소를 들렸어요. 경주 황남동의 첨성대와 황리단길을 다녀서 대릉원 앞에서 출발 토암산 터널을 지나 간포읍 나정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고운 모래가 자랑이라는 나경 해수욕장에 왔어요. 캠핑족들이 많이 왔네. 나정 해수욕장 저 앞에는 간포 해수탕이 있어. 오늘은 날이 따갑겠네. 지금은 걱정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그래.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심할 때만 조금씩 먹어. 북쪽으로는 황룡원 9층 목탑이 보이고. 이리로 왔어. 일단 여기에서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 너무 멀잖아.
안내도를 보면은 둘레길은 8 내지 10km, 2시간 전후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 응. 아, 거긴 어디냐. 아빠, 이게 저 놀이동산 가는 길이에요. 131m의 다리가 이 힐튼 호텔 입구에서 되돌아 나가는 거예요. 되돌아서 자전거 대여점 있는 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서 나갑니다.
1학기만 하고 그냥 취업했다고 간 거야. 보문호 둘레길인데 이 보문호에 물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되돌아 나갑니다, 이제. 자전거, 또 모터사이클. 저쪽에 이걸 전부 대여하는 차시. 경부고속도로요? 경부고속도로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아니요. 그 작은 해삼촌이 보면 복지원의 행정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조개 파출소에 차 못 들어가나? 지난번에 여기 나 오늘 노는 날인데 왜 못 들어가겠어? 관공서는 노는 날은 다 잘랐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공서들이 휴일에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이 파출소 옆에요 바로. 지금 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네요. 그래서 한 30분쯤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곽저에서 이렇게 먼 시골집에 온 걸로 봐서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